웅매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우리 누렁이는 이제 없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설대목에 설렘은커녕 앞날이 캄캄합니다. 구제역에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한우가 없어지고 3월이면 아이들 먹을 우유도 없다는데 축산농가의 책임전가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십 일 지난 것도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 지나고 출근했더니 현재 매몰 살처분된 가축 수가 294만 1,500여 마리,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무서운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최근에는 또 구제역 청정 지역 중에 하나, 몇 개 되지 않는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전남에서도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내일 모레 이제 설 연휴에요. 고향 가는 저 역시 고향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워질 것만 같습니다. 네, 지금은 노동자 시대. 오늘 첫 곡 역시 농민들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뭐 진호 씨가 농민분들 생각한다고 해서 구제역이 잡히냐, 그건 아니지만 마음이 안 좋아서 청보리 사랑의 어릴 적이라는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요새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 양반들이 도대체 구제역을 잡겠다는 사람인지 농민들을 때려잡겠다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말이 나와요. 강기갑 의원의 입에서도 급기야는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강기갑 의원은 그 공중부양하셨던 양반이신데 그 얼마나 화병이 이만큼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정부 당국이라고 하니까 당국, 예. 정부
당국이라고 하니까 뭐 당국답게 구제역 문제를 뭐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잘 해내겠거니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근데 하는 꼬라지나 내뱉는 족족들 말 뽐새들 하나하나 듣고 앉아있자니 웃겨 죽는 거죠. 미치고 팔짝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와 둥둥님 아, 팟캐스트로 듣고 계시는군요. 진호 씨도 듣고 계시는군요. 와 둥둥 와, 기분이 둥둥 막 날아가려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간 팟캐스트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현실이 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소식들만 마구마구 여러분들한테 많이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저도 10개 중에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와 이런 일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너무 신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신나는 노래 틀고 같이 듣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죠. 저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네요. 네, 농민의 아들님, 그런 날님 팟캐스트가 뭐예요? 네, 저랑 비슷한 과. 예. 스마트폰에서 저희 방송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다시 듣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이라고 하나요? 그걸 팟캐스트라고 하는 거 맞죠? 둥둥님 거기에서 재생을 하시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오신 분이셔요. 둥둥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김에 생방송에서 신청곡 하나 날려주세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발칙한 뉴스에서 정혜림 아나운서도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경찰이 맨날 집을 지키면 뭐하나? 집주인이 도둑 잡을 생각이 없는데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강기갑 의원 왈 집주인이 잡을 수 있는 도둑이면 애초에 경찰이 나설 필요도 없는 거 이 양반아 몰랐나? 뭐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윤 장관이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좋았겠는데 뭐 완전히 휘발유 갖다 막 끼얹고 있죠. 지금 살처분 매몰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난 농민들에게 휘발유 막 끼얹고 있어요.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의날 지경이다. 현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농림부 장관 할 것 없이요. 두 눈 시퍼렇게 떠 있으면 진호 씨가 보는 장면, 진호 씨가 듣고 있는 소리 다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또 정부 당국자라는 양반들이 진호 씨가 듣는, 여러분이 듣는, 둥둥님이 듣는, 농민의 아들님이 보고 듣는 장면과 소리 못 들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름표 반납해야 되는 거죠. 농민들 살처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뭐 제정신들이 아니세요. 정신을 완전히 다 놓으셔가지고 할머니 그 농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살처분되는 현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가리키면서 아가야 내가 왔다 우리 아가 밥 먹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진 그런 영상 장면들을 보고도 이런 소리를 했다면 이 양반들 당장 살처분해야 되는 매몰 대상입니다. 누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 양반들이 살처분 매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 세상은 그러나요? 애지중지 정말 자식처럼 농민들 소돼지 자식처럼 키우시잖아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윤중현 세상, 김관진 세상, 당신들 세상은 예, 애들 팔아가지고 막 흥정하고 돈 받았다고 좋아서 에헤라디야 막 춤추고 그러시나요? 당신들 세상은 그런가요? 수유과학 검역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초기 대응 미흡이 이번 구제역의 가장 큰 원인, 첫 번째다. 초기 대응 미흡을 꼽았습니다. 초기 대응 미흡,
여기서 초기 대응, 누구의 초기 대응을 얘기하는 건가요? 피디수첩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제역 의심신고 29일 날 확정, 11월 29일 확진 판정을 받고 받기 전 6일 전부터 그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보이자마자 농민들 특달같이 의심 증상 나타났다 신고 특달같이 한 양반들이 농민들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농민들 입장에서 초기 대응 할 수가 있나요? 감히 지금 농민들 보고 초기 대응 뭐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정부 당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 정부 당국 양반들은 지들한테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농민들 탓을 하고 있고 급기야는 베트남 여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 그 기록이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농가에서 베트남 어디 뭐 여행 다 뭐 진짜 여행 뭐 다녔으면 또 어때요? 어쨌든 여행 가거나 뭐 연수 다녀오시고 출입국 기록 관리 다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농민들이 어느 만큼 소독 방역 절차를 철저히 하셨는지 출입국 그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건 보지 않고 그래 요 놈들 요 한창 이거 창궐할 때 베트남 여행 갔다 온 놈들이 지금 뭐 이렇게나 돼? 이렇게나 많이 돼? 뭐 이러면서 숫자나 세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니들 때문이라고 지금 구제역 잡아야 될 양반들이 농민들 때려잡기에 지금 혈안이에요.